질문이 안 나오시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특정한 색깔을 재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사람의 눈은 신뢰도가 없어요. 볼까요? A랑 B 중에서 어느 게 더 밝은가요? 네? A? A 손 들어보세요. A가 밝아요? 예. B가 밝다. A가 밝다고 그러신 분. 왜 A가 밝다고 생각하시죠? 네. 여긴 그림자가 있어서? 자, 왜 이렇게 갈라지는 의견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요, 사람이 시각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건 뭐죠? 뇌예요.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그림자 얘기 나오고 막 그랬죠. 논리적으로 풀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셨어.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누가 봐도 비가 밝아 보여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또 밝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러면 어때요? 아니, 그라데이션이 있나?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똑같은 색깔이에요. 똑같은 밝기예요. 그런데 왜 다르게 보일까요? 사람의 눈은 적응력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재밌는 건 사람의 눈이 최소한 조도가 한 150, 아니 150까지는 안 가요. 한 60 캔들라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촛불 한 60개 정도보다 어두운 공간으로 가면요, 원칙적으로는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 눈의 생물학적인 특성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색깔을 정확히 판단해요. 왜? 경험에 의해서. 아, 벽은 흰색이었어. 천장은 빨간색이었고, 내가 늘 들어가는 방의 색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색깔들을 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삼아서 색깔을 일정하게 재현하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의 도구들이 필요해요. 볼까요? 스캐너한테 일정한 컬러를 계속 읽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혹은 실제로 있는 대상물을 스캔할 때 이 스캐너가 제조회사마다 다르고요. 만들어질 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디지털 장비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읽어야 되는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예요. 빛의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거든요. 숫자로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제조회사의 스캐너를 10대를 갖다 놓고 똑같은 대상물을 스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캔한 정보를 가져다가 포토샵에서 RGB값을 찍어보면 숫자가 다 다르게 나와요. 왜? 제조회사 입장에선 그걸 다 맞추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비마다 부품마다 평균 오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생산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오차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크게 색깔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스캐너를 사서 쓰다가 고장이 났어. 수리라고 왔더니 스캐너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늘 하던 대로 스캔을 하면 되는데 스캐너가 바뀜으로 인해서 늘 하던 대로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캔을 할 때 그 스캔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만한 종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스캔할 때 이걸 같이 하나 스캔을 해요. 그럼 요건 뭐냐? 요건 코닥이라고 써있죠. 코닥 컨트롤 스케일 I14예요. 뭐냐면 예전에 사진은 대부분 코닥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코닥에서 개발한 기술도 많고요. 코지도 있고 아루파도 있고 일포드도 있고 다 있지만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가 생산하는 인화지를 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제일 밝은 점과 제일 어두운 점을 단계별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컬러 에너지거든요. 근데 블랙앤화이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거를 같이 스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포토샵에서 화이트 포인트를 찍어요. 흰색을.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건 뭐예요? 블랙 포인트죠. 14번을 찍어요. 그 다음에 미들톤, 중간 그레이는 뭐예요? 7번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인화지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어두운 점과 제일 밝은 점과 그 다음에 중성값을 한 번에 따다닥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화지로 생산된 모든 사진은
요거 하나만 같이 스캔해서 찍어주면 이 인화지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밝은 점과 제일 어두운 점에 대한 지표가 있고 중간 그레이 값이 잡혀있기 때문에 칼라까지 한 방에 맞아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 혹은 원고를 스캔할 때 지표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코닥이 인화지를 안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사진이 더 이상 인화지 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표준화할 수 있는 차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차트를 대신 쓰는 거예요. 이 차트는 엑스라이트에서 나온 차트인데요. 40년 동안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색깔로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고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걸 불러다가 스캐너에 프로파일을 보정해 줄 수 있어요. 내 스캐너만을 위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입력 장비는 항상 차트나 표준이 되는 이런 지표를 이용해서 이 장비의 색깔을 안정화시켜요. 이게 디지털로 넘어와서 우리 새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날로그 때도 있었어요. 아날로그 때도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나 오랫동안 사진한 사람들은 각각 필름마다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요. 자기만의 데이터라는 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몇 도씨 몇 분간 교반했을 때 교반할 때 손목을 두 번 꺾을지 세 번 꺾을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경험이 아니라 지식으로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필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필름만 있으면 되죠. 옛날에 코닥에 나왔어요. 코닥에서 EPP라고 하는 유명한 필름은 그 필름으로 지네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요걸 하나 필름 스캐너에다 읽은 다음에 프로그램에 돌리면 이 스캐너가 각각 색깔을 어떻게 읽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RGB값과 랩컬러를 비교해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프로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반영해주면 되는 거죠. 입력 장비는 그거 말고도 있죠. 대표적인 입력 장비는 실제로는 카메라예요. 여러분은 카메라를 더 많이 쓰니까.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조회사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제조회사라도 모델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팅값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면 물론 그게 카메라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야, 나는 소니가 색깔이 나한테 딱 맞아. 난 소니를 찍어야 돼. 소니가 최고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닌데 난 니콘이 더 좋던데 난 캐논이 더 좋던데 아니야 라이카가 최고지 막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결정하는 건 각각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닌 조건에서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진관에요. 카메라가 세 대가 있어요. 하나는 소니, 하나는 캐논, 하나는 니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졸업앨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세 명의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쫙 찍어요.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고 한 달 뒤에 찍어요. 그렇게 찍었는데 그걸 졸업앨범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니로 찍은 거 모아서 놓고 캐논으로 찍은 거 모아서 놓나요? 아니죠. 찍은 사람들 몇 반 1번부터 쫙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이 색깔이 다 다른 걸 어떻게 잡을 거야? 카메라마다 색깔 특성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날이 바뀌면 조명이 바뀌잖아요. 조명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그 색깔들을 다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럴 때는 색깔의 지표가 되는 게 필요해요. 뭐예요? 입력 장비는 그냥 차트예요. 그냥 차트예요. 차트만 하나 찍어서 이 색상이 동일하도록만 모든 사진을 매칭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찍은 카메라의 특성은 무효화되고 일정한 색깔 톤으로 다 바꿔주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컬러 패치예요. 요걸 쓰는 방법은 이거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차트가 요거예요. 요 차트는 요렇게 돼 있어요. 저쪽에도 빛이 돼 있고요. 곳곳에 좀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요걸 하나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셔서 가지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엑스라이 사이트 들어가면 프로그램 공짜예요. 그래서 이걸로 찍은 것과 그 다음에 색깔을 보정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찍은 다음에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24가지 색깔은 다 특허가 있는 색깔이었어요. 지금은 특허가 말소됐어요. 40년이 넘어서. 첫 번째는 다크 스킨톤, 두 번째는 뭐 라이트 스킨톤, 뭐 세 번째는 뭐 하늘의 평균값, 네 번째는 뭐 풀의 평균값. 그래서 그걸 수치화 시켜놓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찍은 다음에 이거를 반영해서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찍고 내일 찍고 모레 찍어요. 찍기 전에 첫 번째 모델이 들고 한번 찍는 거야. 그 다음에 햇빛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찍어요.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진을 불러다가 요걸 가지고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천장에다 그걸 딱 엎어치게 하면 색깔이 한순간에 쫘자작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장이 됐던 만장이 됐던 컴퓨터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색깔을 일일이 하나씩 맞춰서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컬러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입력 장비는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차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사진가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찍은 데이터를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포커스나 아니면 캡처원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색깔을 표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색깔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